세 번째 사례는 배터리 전극 슬러리 설계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로에서 여러 가지 산업군에 쓰이는 입자계 소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등으로 불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다양하고 또그 애플리케이션의 응용 기반이, 기술 기반이 전혀 다르지만 이 소재들은 전부 입자를 갖고 있고 주로 나노 입자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는 전극 슬러리의 경우는 마이크론 입자와 나노 입자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볼륨 프랙션도 다 다르고 점도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입자계 소재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가공도 얘네들의 가공은 먼저 코팅액을 만들고 유동을 시키고 건조를 시켜서 제품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동은 뭐 코팅이라는 공정을 쓰기도 하고요. 프린팅, 캐스팅, 페인팅 등등 다양합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이렇게 세 개의 단위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정을 한다는 겁니다. 코팅액의 핵심은 우리가 입자계 유변액에서 봤던 것처럼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 결국 분산 시킨 분산이 핵심이라는 얘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극 슬러리는 특히나 이 코팅액의 제조 공정에 따라서 구조가 많이 바뀌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체의 한 실험실에서 개발 단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동일한 조성의 전극 슬러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전극 성능을 보니까 하나는 잘 나오고 하나는 NG가 났다. 동일 레시피고 실험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했는데, 시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슬러리를 한번 갖고 와보라 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점도가 일단 차이가 납니다. 낮은 시효에서 10배 차이가 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물성이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얘는 분명히 다른 거다 하는 거죠. 같은 코팅액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변 물성 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5장에서 제가 입자계 시뮬레이션 한거 보면서 얼마나 입자들의 구조 형성이 다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많이 다른 거죠. 이 경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조성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믹서를 랩에서 사용하는 믹서가 이제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하나를 더산 거예요. 하나를 더 샀는데 완전히 똑같은 걸 샀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그레이드 제품을 했고요. 액세서리도 같은 걸로 옵션도 전부 같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장비는 아주 사소하게 뭔가가 치수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하게 제조사가 신경을 못쓸 정도의 아주 사소한. 그런데 가령 이런 거 있어요. 가령 우리가 믹싱을 할 때도 이제 임펠러가 있어서 돌면은 그뭐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가령 요갭 클리어런스라고도 얘기하죠. 요 갭. 요 갭이 작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시효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실제로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아마, 더 5월까지 가는 그런 임펠러들을 쓰겠죠. 그러면 요 갭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갭도 중요해지고요. 요 갭도 중요해지고요. 그 갭에서 시어 레이트는 회전 속도 나누기 그 갭이잖아요. H가 작은 상태에서 조금만 치수 차이가 나도 시어 레이트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역시 갭이 작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뭐 A하고 B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조사하진 않았지만 가령 뭐요 갭이 예를 들어서 뭐 원래 500 마이크론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뭐600 마이크론으로 깎였다라든지 그러면 쇼레이트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분산의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어쨌든 같은 회사의 동일한 믹서를 사용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달라집니다. 물론 더 냉정하게 치면 요 믹서가 정말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믹싱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던 뭔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가 최종 슬러리의 특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극 슬러리가 믹싱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그걸 한번 입증을 해서 논문을 한번 내서 주목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양극재를 가지고 양극 슬러리를 실험실에서 배터리 만드는 주 전공 실험실에서 그 원료들을 믹서에 놓고 이제 믹싱을 할 텐데 원료라고 하는 게 이제 양극재가 있고 리튬 산화물들이겠죠. 그다음에 카본 블랙이 있고, 그다음에 바인더로 PVDF가 있고, 그 솔벤트로 NMP를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돌린 거를 원스텝이라고 그랬고요. 원스텝 메소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얘를 서로 궁합을 생각해서 A하고 B를 먼저 넣고 돌리고 믹싱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C를 넣어서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D를 넣어서 믹싱하고 하는 방식으로 멀티 스텝 메소드로 한번 믹싱 프로토콜만 바꿔서 실험을 했습니다. 점도는 생각보다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선형 점산성 결과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달랐습니다. 원 스텝 메소드는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이 나왔고요. 멀티 스텝 메소드는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조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조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성은 동일. 조성이 동일한 상태인데, 네, 조성이 동일하고, 지금 믹싱 프로토콜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낮은 쇼에서의 G 프라임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값이 만배 차이가 납니다. 유변 물성 값이 다르다는 거는, 더군다나 만 배씩 차이가 난다면은 뭐 드라마틱하게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학적 데이터를 많이 취급하면 지금 위에 이렇게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없어지는 요런 애들은 전형적인 젤이라고 분류하는 유체 거동입니다. 물론 이런 애들도 수열을 가해지면 지금 깨져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젤은 아니고 비교적 약한 젤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시어 포스를 강하게 가했을 때 깨지긴 하지만 사실은 결코 약한 젤은 아닙니다. 꽤 상당히 강한 젤이 형성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젤이 아니라 이제 플루이드입니다. 하지만 얘도 지금 기울기가 G 프라임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터미널 존의 슬로프가 꺾여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의 초기 기울기가 같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일종의 위크 젤입니다. 위크 젤. 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요새야. 하지만 이쪽은 아주 네트워크 강한 젤이고요. 이쪽은 좀 느슨한 형태의 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소위 코팅 공정이 용이한 젤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성이 동일하지만 믹싱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성이 같아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성분상으로는 제일 젤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애는 카본 블랙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입자들이 이런 사인들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구조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들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는데 얘는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혹시 요큰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 갖고 모델 플루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수용액에 폴리스타이렌 사이즈가 500나노짜리 폴리스타이렌 파티클입니다. 얘를 물에 5% 담궈서 점도를 측정하면 물의 점도랑 별 차이 안 납니다. 또 CL이라고 하는 거는 실리카 파티클입니다. 실리카. 얘는 20나노짜리입니다. 20나노가 잘 분산되어 있는데 20나노 실리카 0.1% 물에 담가서 분산해주면 흔들어주면 물의 점도랑 거의 같습니다. 분산도 잘 되고요. 그런데 두 개를 섞어주면 점도가 높은 시효에서는 괜찮은데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아주 강한 일드 거동을 보이는 겁니다. 일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드 거동. 무슨 얘기냐면, 자, 쉐레이트가 작아지면서 비스커스가 커지잖아요. 막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커집니다. 예, 젤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적어도 물성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지금 PS 5% 솔루션에 95%는 물입니다. 여기에 0.1%의 실리카 파티클을 추가한 거예요. 0.1%. 그런데 이변 물성이 수천 배, 수만 배 변합니다. 이런 일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큰 입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니 알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실리카들은 가만 놔두면은 뭉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 뭉치고 좀 네트워크를 잃어봤자 이 20나노 파티클들이 어지간히 개수가 많아도 뭐이 정도 돼봤자 100나노도 안 되는 거죠. 100나노 스케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큰 입자 10마이크론짜리 아 지금 500나노짜리죠. 여기서는 500나노짜리 여기에 실리카 파티클들이 달라붙으면서 실리카죠. 실리카끼리 이 옆에 있는 큰 입자를 브릿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리카 파티클들이 많지 않아도 큰 입자들의 네트워크가 쉽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큰 입자들이 지금 이 위에 사진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액상에서. 그리고 건조시킨 다음에 필름 상태에서 봐도 여기 빨간색이 그 실리카 파티클입니다. 나노 파티클입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지금 실리카 0.1% 데이터인데요. 사실은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니까 0.03% 이상에서는 이런 젤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아주 극소량의 나노 파티클이면 전체 시스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극 슬러리를 만들 때 나노 파티클을 같이 쓰거든요. 또는 다양한 산업에서 나노 파티클을 같이 씁니다. 유독 전극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사이즈의 파티클하고 나노 파티클을 같이 쓰는데 나노 파티클을 소량 쓴다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형성되는 이 네트워크 구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랭스, 길이 스케일에서 봤을 때 컨트롤이 가능하진 않죠.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구조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가공 중에 슈어를 받으면
구조가 변하죠. 이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가 또 달라붙고 끊어졌다가 달라붙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어요. 쉬어레이트의 정도에 따라 그게 심해지겠죠. 그럼 구조가 처음에 슬러리를 만들 때부터 이제 건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구조 변화를 겪겠어요, 얘가. 그리고 그 변화는 로컬하게 적어도 짧은 길이 단위에서 전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어려운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배관이라든지 필터 또어또 다이 뭐 매니폴드 등등 모든 곳에서 계속 쉬어레이트 분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대한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랭스 스케일에서의 릴렉스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그거보다 훨씬 긴 길이 단위에서의 구조체가 또 반응할 수 있는 이게 있고, 결국, 릴렉세이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쉬어도 분포가 많고, 이 구조체 자체도, 릴렉스 하는데, 반응을 보이는데,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균일한 제품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의 분포, 쉬어레이트의 분포, 유동장 안에서의 쉬어레이트 분포, 그 다음에 또 구조의 특징, 유변 특징, 유변학적 특성으로부터 이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요런 부분들에서는 요런 일이 생길 테니까, 요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걸알수 있고, 또 유동 환경에서도, 요런 환경이 되면, 요런 구조체한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설계가 바뀌어야겠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전 세상에 전 지구상에 어떤 배터리 메이커도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하고 또 소재를 설계하고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회 요인이 많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